인물 내지 키 크지 거기 크지 뭐 그냥 흠 잡을 데가 없네. 노래 봐봐, 노래소리 들어봐. 벌써 목소리가 지겨 지겨 진짜. 목소리가 괜찮아. 우리 저 우리 식구들은 진짜요 다 노래 잘해. 팔자 노래 잘하지, 하자 잘하지, 고자 잘하지. 응? 고자 잘하지. 고하자. 고자가 아니라 고하자. 근데 시부랄 남자들이 쓸말 못해. 저 아이고 이거 시부랄 노래 인기 없지, 저거 인기 없지, 나이 인기 없지. 시 전부다 우리는 죽어야 되겠더라니. 우리 이제 은퇴하자 떼거지라.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 어? 재미없어? 그래 알았어. 한강설로 나와. 그렇지? 박수 한번 쳤죠. 모두. 이 시간대가요. 이 시간대가 이제 아마 그 관광버스가 갈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가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시간이 급해. 근데 이제 자가용 타고 나오신 분들은 관광버스 보내고 천천히 앉았다가 가. 그리고 이따가 옆 팔면은 그때 도망가. 편하게 구경 갔다가 뭐 어차피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옆 다 팔아줘? 우리 그러면 떼부자 돼, 떼부자 돼.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더 엿 먹기 싫으면 우리 애기처럼 5천 원씩 가져와. 그치 아가이? 이따가 또 5천 원 더 가져와. 우리 애기가 네. 자 우리 자 감수 인사하고 이제 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년 간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뭐 자기 먹고 살라 그런 게 아니라 딸 둘이 있는 거 시집 보내려고. 시집 보내려고. 근데 서방님이 누군지를 몰라. 애기만 나놓고 어디 가가지고. 나도 시집 가게요. 나도 시집 가게요. 시집 가지 마냐. 가봐야 귀찮지, 그렇지? 재미없잖아. 나 누구 보고 살아라?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거 제일 편해. 그리고 처음 생각나면은 그냥 그날 그날 만나. 그게 제일 나은 거요. 왜 있어봐주라고 빨래 해줘야지, 이게 해야지, 저거라 해야 라 얼마나 힘드냐, 그렇지? 누나 맞아 틀려? 그거 봐, 맞다 그러잖아. 그럼 자 박수 함께. 자 뭔 노래부터 한번 먼저 갈까? 네, 이창용의 여보. 여보 못합니다. 괜찮아요? 또 앵콜 나오면 뭐 할 거야? 앵콜 나오면 그때 따라서 봐서. 그때 봐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가수 다음에 나오면은 좀 쫄리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로 하죠. 우리 이제 뭐 가수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위기를 띄워줘. 알았죠? 네. 또 시부랄 대답 안 하네. 알았냐? 네. 나 말 까면 너희들도 말 까. 알았냐? 그러면 알았다 이 새끼하고. 알았냐? 약 오는 사람 많이었나 봐. 열받은 사람 많이었대. 금방 따라한다. 자 박수 함께 한번 가봅시다. 한글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침을 맞아요.
차려 겸해. 반응이 있는 건가? 아, 괜찮았어요? 야, 그러면 신나는 걸로 그지밥 갈게. 그지밥. 내가 그지라서 그지밥 하나 해드릴게. 그렇게 열광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 못해도 좀 잘한 줄 알고 또 죽기살기로 하지. 그지? 아, 그래, 언니도 마음에 든다. 어. 자, 준비돼서 갑니다. 신나게. 차렷, 겸해. 집구석에 가서는 남들이 보면 미친년이라 그래. 어, 근데서 아파트에서 퉁덕거려봐. 칼들고 올라간다. 칼들고 인연이 미쳤나는 거. 어,
네,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멍서 깔아놓은데요. 스트레스 여기서 다 풀고 가세요. 자, 갑니다. 이번에는 하트하트 한번 해줄게. 하트하트 할 때는 같이 여러분들 하트하트 해야 돼. 하트하트하트하트 핫! 요게 나와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한번 푹 찔러주세요. 그리고 같이 하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옆에 분들 한번 찌르고 인사는 나누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지내는 거지 뭐, 그지? 다음번에 또 공연 나와서 같은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가워. 그죠? 예. 네, 다 같이 하트 한번 준비해봐. 하트! 하트! 하트 어딨어? 우와, 진짜 잘한다, 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짠, 이야. 왜 그래? 그랬어요? 나한테? 나는 뭘 줄까? 줄 게 없는데. 아, 그럴까요? 그래, 누룽지 하나만 주자. 야, 고맙다. 얘는, 너는 커서 꼭 대통령 되지 마라. 대통령 하면은. 네? 아, 네.
이거 가져가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아 그래요? 엄마도 그냥 나도 엄마가 누군가 어떻게 생겼나 보느라 그래. 안녕하세요. 아, 네. 엄마도 이쁘게 생겼다. 어, 자. 자 하트 하트 하 갑니다. 야, 그 노래를 몇 곡 했지? 한 다섯 곡 했지, 아직? 이제 장구를 한번 치는 게 장구. 박수 한번 쳐줘, 박수. 그러니까 혼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나와서 한번 칠게, 혼자 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요, 이거. 그치? 이제 뭐 1년 된, 조금 넘었는데 얼마 잘하겠어. 화이팅! 네. 화이팅! 응원해, 박수 쳐주고. 혼자 하기 쪽팔리지. 그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네, 내가, 그 노래는, 고하자가. 광대로 주세요. 아니, 고하자가 부른 노래 있지, 이거. 좀 긴 걸로 해, 그래야지. 그, 신토배기하고, 뭐냐, 신받다 보던 걸로. 아, 그걸로 칠 테고. 1절은 끝까지 장구를 치는 거야, 잉? 다른 거 없어. 하자가 막 장구 칠 때 막 대가리 흔들잖아. 왜 흔들지 알아? 아니야, 박자 안 맞으니까 지가 대가리를 맞추는 거야. 그치, 막 박자가 안 맞으면 대가리 막 흔들란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가지고, 둘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나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래하지 뭐. 좀 계속 노래만 하면 힘들었어, 이거. 그쵸잉? 그러니까 여러분도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또 이렇게 뭐,
갈 데가 없어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보니까는 전부 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온 것 같아요. 네, 이따 갈 때는 음식 대접해 드릴게. 그래서 봐봐봐, 전부 다 좀 많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야만 제일 즐거워 보이네. 자, 그러면 신받다 긴토배기 두 곡으로. 아씨, 혼자 안 할 건데 괜히 한 같이 안 하겠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가 낫고, 둘이보다는 세 명이 낫고, 세 명보다는 네 명이 나서, 그래서 둘이 먼저 한번 가고 네 명이 다 나올게. 요즘에는 요 시간대가 제일 힘들 시간대야, 그렇지? 뭐 지금까지 집구석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직장이 없고 막 그래. 거의 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줘야 되네. 자, 박수 한번 주시면 갈랍니다. 아버님, 네, 주차하고 오세요. 그냥 그거 주차하고 일로 오세요. 많이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자가용 그런 자가용 저런 거 안 갖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왜 국천이 같지? 아. 더워 더워. 그래도 살이 한 4kg 빠졌더라고. 시끄러워. 기다려 이 새끼. 빵빵한다고 가냐 이 새끼야. 안 들었겠지? 나 저번 때 이래가지고 기사가 내려가지고 나 존나게 터뜨려 맞았어. 죄인 새끼야. 그냥 하자 방구 소리하고 똑같다. 한 번만 더 해봐. 빵빵. 시부라 하나 할 때 안 하네. 얼른 가. 앞에 이거 비었어. 다 들었어 기사님? 아야 예. 죄송해요. I'm sorry. 아이 앞에 바꿨다 잘 쳐다봐라. 저것도 상태 안 좋네. 많이 형님도 상태 안 좋아. 아, 귓구멍이 어둡다고? 저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겠냐 지랄하고. 큰일 났네. 저거 장애자네. 에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케이. 끝까지 말 듣고 하고 가네. 저 즐거운 여행 잘 모시기 바라고. 자, 출발합니다. 다 같이 박수!
잘하고 진짜 잘 어울려. 잘했겠냐 지랄하고. 그거 엄마의 나는 말은 안 주고 저기만 줘. 아까 열 쌌지. 아까 열 쌌어? 이제 다 같이 하고 하자. 여자 같이. 아, 여자고. 아, 연약한 여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왕사 한번 하시고. 아버님도 얼굴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주고 그러시네. 아무튼 아버님 감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100살 넘으셔서 저 세상 가실 때는 금요일날 오후 6시가 좋아. 그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 3일 아빠가 아프시다. 옛날에 88992344 금육시라 팔팔하게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죽으라 이 말이야. 그래야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게 많이 들어와. 그러면 자식들이 와 우리 아버님은 죽어서도 자식한테 이렇게 또 재산을 물려주는 거나 그러거든. 근데 월요일날 하여